가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투명한 남자입니다. 자, 드디어 전기거래처 100개 만들기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해볼 방법은 유리창 무료 청소입니다. 자, 그러면 무료 청소가 뭐냐고 궁금해하실 분들이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대형마트에서 우리가 시식코너에서 맛보기와 비슷한 겁니다. 아니, 먹어보고 맛있으면 사세요. 먹어봤는데 입맛에 안 맞아? 그럼 사지 마, 안 사도 돼. 아직까지 우리 사장님들한테는 상가 유리창 청소라는 개념이 조금 없습니다. 그냥 뭐 유리창을 윈덱스 뿌려가지고 신문지 닦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 생각을 깨보시려고 제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료 청소의 목적은, 와, 이거 돈 주고 맡길만 하네? 그런 얘기가 나와서 정기 거래까지 이어지게 만들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을 영상으로 만들어 유튜브로도 홍보를 할 예정이고요. 자, 다시 한번 이 말이 또 생각이 나네요. 나를 알리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모른다. 이제는 내가 스스로를 알리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몰라줍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거래처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Bitch! 자, 저는 제가 무료 청소를 도전할 동네에 도착을 했습니다. 어떤 데로 들어갈 거냐면은, 저렇게 보시면 상가가 다다다다다다 붙어 있잖아요. 그 중에서 한가운데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저기를 하다 보면은 옆에 있는 사장님들한테 조금 약간 어그로가 끌릴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또 홍보가 되니까 일부러 그런 데를 한번 찾아볼게요. 저기 갈까? 주얼리 한번 봅시다. 렛츠고. 오랜만에 하려니까 좀 떨립니다. 일단 유리창 상태부터 보도록 할게요. 별로 더럽지가 않아가지고 여기 패스하겠습니다. 여기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유리가 페인트 자국도 있고 스티커 자국도 있어가지고 여기 들어가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겨있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 유리창 청소업체 투명한 남자라고 하는데, 아니 제가 무료로 좀 닦아드리고. 괜찮아요, 지금은 좀 일이 있어. 괜찮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바로 탈락. 괜찮아요. 이게 실패할 수도 있는 거고 성공할 수도 있는 건데 솔직히 좀 그렇긴 하다. 자,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면 나온단 말이야. 네, 진짜 오랜만에 하려니까 약간 입이 얼었어. 나 이런 사람 아닌데. 연습 좀 할게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웃는 연습 부탁할게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유리창 청소업체 투명한 남자라고 하는데요. 자, 여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유리창 청소업체 투명한 남자라고 하는데요. 제가 혹시 여기 사장님 매장에 유리창을 좀 무료로 닦아드려도 될까요? 괜찮으세요? 왜냐면 제가 이거 하는 이유가, 제가 지금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데 제 업체를 홍보할 겸 비포 애프터 딱 찍어서, 대신에 뭐 사장님 매장 간판이라든가 이런 건 안 나가고요, 그냥 오로지 유리창만 제가 깨끗하게 닦아드렸어요. 너무 죄송하니까. 그거는 정말 괜찮아요. 왜냐면 블로그가 요새 아시다시피 사진 하나 올리는 게 그게 다 돈인데, 저는 그냥 발로 뛰어가지고 제가 외부 내부 닦으면 금방 닦거든요. 됐다 여기 하자. 우리 사장님이 초반에는 좀 부담스러워했어. 저도 좀 몰랐어요. 공짜로 닦아준다고 하면은 다 좋아할 줄 알았어.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 저도 마찬가지고, 뭐 무료로 준다? 뭐 바꿔준다 해도 항상 의심부터 하죠. 그냥 끊고 막 이러는데. 그래서 좀 약간 빌다시피 뚫었습니다. 어쨌든 뚫었다! 가보자! 자, 해지기 전에 빨리 해봅시다. 해지기 전에. 여기서는 웅걸을 쓸게요. 요새 웅걸 리퀴드가 좋더라고. 냄새가 중독이야. 시야 가봅시다. 일단 사장님이 뭐 간판 나와도 상관없다고 해가지고 사진 좀 찍겠습니다. 지금 블로그용 사진을 찍고 있는 겁니다. 일단 간판 하나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더러운 부분을 다 찍어줘. 예를 들어 페인트 틴 자국, 스티커 끈끈이 자국 이런 것들을 다 찍어줍니다. 보기 좋다. 좋아요. 하나 둘. 이거 배민은 떼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이건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 둘. 사장님, 네. 그 배민 스티커 있잖아요. 거의 사가서 막 떨어지는데 때릴까요? 알겠습니다. 굿. 작업을 시작하는데 지금 제가 영상을 찍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블로그를 쓸 때 보통 이렇게 영상을 캡처를 따가지고 많이 올립니다. 그래서 사진을 제가 찍지 않아도 이건 편해요. 혼자 다니는 사람이 사진 찍기가 참 어려운데. 이야, 이게 진짜 오래되긴 했어. 사그락사그락해. 지금 좀 발라놓고 대기시간을 좀 줄게요. 개운해요 진짜. 농담이 아니라. 와, 이건 진짜 이렇게 하면서
옆 가게 은근슬쩍 나라는 존재를 보여준 좀 있습니다. 오, 지금 사진 나와요. 자, 옆에서 옆 가게 사진 나올 때 더 열심히 해봐. 진짜 농담이 아니라 사진 찍는 게 제일 힘들어요. 옆 가게 사장님은 별 관심이 없네요. 아까 떼달라고 했던 배민, 이거는 뗀다라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사진도 한번 찍을게요. 사장님. 네. 원래 이거 창문 전문으로 하시는 분이 아니면 지금 뭐 다른 거 뭐 바르려고 하시는 거예요? 어, 아닙니다. 유리창 청소만 하고 있습니다. 아, 하는데 예. 얼마예요? 여기요. 저희 거 요거 하면. 아, 사장님 가게요? 예. 그럼 저희도 좀 부탁드릴게요. 아, 알겠습니다. 내일이요? 아, 내일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내일 한 요 시간쯤에 뵙겠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사장님. 네, 네. 와, 나 소름 돋아. 내가 말한 대로 갑자기 다 됐잖아, 지금. 내가 말하고도 너무 놀랐다, 진짜. 아, 씨. 그래도 사진 찍어야 돼. 여러분들, 주작 절대 아닙니다. 자, 즐겁게 합시다. 즐겁게. 파시브하게, 파시브하게. 자, 이럴 때는 아직 맛이 없어요. 왜? 내부가 더럽기 때문에 외부를 내가 닦아도 뭔가 개운한 맛이 없어. 그래서 외부를 끝나고 내부로 들어갈 때 그때 가장 설레요. 유튜브 봐. 유튜브. 유튜브 안 봐? 유튜브 안 봐? 투명한 남자 검색해. 구독해줘. 구독자 한 명. 나이스. 삼촌 몇 살 같은데? 진짜 솔직하게. 어? 35살? 나 1 좀 할게. 삼촌, 20살. 너랑 13살밖에 차이 안 나. 아니? 왜요, 고객님? 일찍 가셔야 돼요? 응? 거기 유튜브 나온다, 지금. 거기 유튜브 나와. 너 얼굴 그대로 나온다. 너 반에 여자친구 있지? 예린이. 예린이가 너 바로 한다. 너 여자친구 예린이 아니야? 아니야. 누구야? 바뀌었어? 왜 갑자기 사라져? 누구야, 그럼? 수정이? 민지? 나? 난 없어. 아, 삼촌은 유리창이랑 결혼했어. 따라해봐. 투명한. 투명한 해봐. 투명한 남자. 남자. 그렇지. 투명한 남자. 투명한 남자. 구독과 해봐. 구독과. 구독과. 좋아요. 이게 아니야. 울고인데? 뭐? 울고가 뭐야? 울고? 울고가 뭐야? 울산공고? 아니 맨날 운다고. 아, 울보라고? 왜 울어? 너가 울렸어? 나쁜 남자야? 아니. 내 그냥 맨날 우는데. 맨날 울어? 자기 혼자서 울어. 왜? 이 좋은 세상에 왜 울어? 나 모르지. 이 상태에서 이제 끝나도 상관없는데 그래도 저는 이렇게 유리걸레하고 이렇게 글라스킹을 물과 희석한 거를 드립니다. 이 내용은 뭐라고 돼 있냐면 그냥 뭐 간단하게 그냥 제 인스타 프로필 있는 내용을 여기다 똑같이 적었어요. 적고 이제 전기관리에 대한 내용을 좀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그럼 일단 청소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블로그 쓰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네,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장님. 안녕. 내일 봐. 아우, 굉장히 다이나믹한 현장이었습니다. 와우. 아, 맞다, 맞다. 그리고, 우리 사장님이 또 이렇게 감사하게 또 도시락에 샌드위치까지 너무 많이 챙겨주셨네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렛츠고! 자, 저는 이제 블로그를 쓰러 왔습니다. 저는 블로그를 쓸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키워드입니다. 내 입장에서 잡기보다는 고객의 입장에서 쓰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고객이 유리창 청소 업체를 찾아볼 때 그 네이버에 검색하는 게 뭘까를 항상 고민하고 검색을 한 다음에 그 키워드를 잡고 블로그를 작성을 한답니다.